두 번째로 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거. 안녕하십니까. 전 사진 6팀의 17기 서성필이라고 합니다. 네팔 선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재작년에 처음으로 갔던 선교인데, 이번에 그때 만났던 뭐 중학생 되는 친구를, 고등학생이 된 친구를, 고등학생이 되어 있는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고, 뭐 이런 반가운 느낌들도 많이 받고 뭐 그런데, 이번에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보통 선교를 다니면은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느끼고, 어쩔 때는 되게 위트 있게 일하신다라고도 느낄 때도 있고, 어쩔 때는 참 홍대 세계에서 선교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바빠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, 이번에는 그 어떤 그 책임이라 그럴까,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책임을,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책임을 부여받고,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짊어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선교에서 어떤 임무를 하나씩 부여받는데, 거기서 자꾸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요하게 되거나, 아니면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이번 경우에 좀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샬롬교회에서 그 코리안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3시 반 정도 됐을 때 이미 저는 마음적으로 되게 많이 좀 상처를 받아 있었고, 힘들어 있었고,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고 있지? 좀 회의가 들면서, 앞으로는 선교 다니지 말아야 되나? 이렇게 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3시 반에 그 코리안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마음은 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, 같이 돕기에도 이렇게 몸도 잘 안 따르고 해갖고, 샬롬교회 보면 한 2층에서 보통 그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3층 위에 계단에 혼자 가갖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. 저 혼자, 제가 아직은 초신자여갖고 기도가 습관이 잘 안 돼 있고,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이 먼저 들어가고, 기도하기 전에 일할 때도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만 기도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, 이번에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원망하듯이, 하나님 왜 이렇게 성교 와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?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, 그렇게 한 20분 정도 기도를 했었나, 혼자 눈 감고. 네. 너 기도 안 했잖아 라는 그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,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너 시작할 때 기도 안 했잖아. 그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응답을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,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선교 기간 중에 제가 항상 몸이 먼저 나가고 하지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. 앞으로는 이 기도를 좀 먼저 하고 항상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신앙이 어린 저 입장에서는 깨닫고, 그럼 이제부터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, 지금 코리안 파티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즐겁게, 사람 별로 안 오더라도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, 밖에서 환호성들이 후후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쨌든 뭐 무슨 일인지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가니까 이미 사람이 한 100명 이상이 와 있는 거예요. 이게 물론 제가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기도의 맛을 보여주신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런 거구나, 이런 맛으로 기도를 하는 거구나.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번에는 주님이 좀 저를 탈탈탈 털고 알려주신 그런 선교가 된 것 같아서, 저에게는 여태까지 다녔던 선교보다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